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공법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안내 좀 드리게 되면 이제 시험 범주가 좀 바뀌었어요. 부동산 공법에서 과거에 국토계획법 영역에서 다뤘던 토지거래허가제가 빠졌어요. 지금 이제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자료 공법에서 시험범에서 빠졌고요. 뭐 좋아하실 거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으로 옮겨가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외국인 토지법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 세 개를 묶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시험 범주에서 아마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공법만 약간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일단 공법에 있어서는 힘듭니다. 많이 있어 양 자체가 뭐 장난이 아니게 많고, 웬만큼 뭐 공부를 했다 한들 학원 강사들도 풀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들이 사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도 뭐 그런 학원에서 있었죠. 시험 끝난 날 그 오후 2시 반인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 반 정도에 가답안을 냈어요. 근데 두 문제가 세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나 몰라요. 저는 절대로 가답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답은 내가지고 맞추면 본전이고 하나라도 틀리면 개망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학원 강사들이 책 펴놓고 풀거든요. 그래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워낙 이제 문제를 작정을 하고 내는 게 하나의 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의 경우에 이제 공법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함정이 뭐 무지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뭐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법 한 과목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나머지 뭐 2차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혹은 뭐 세법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특히 등기법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공법 갖고 끝장을 보겠다는데 인생이 끝장나요. 공법에서는 끝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뭐 한 70점 나온다고 치고 어렵게 나오면 55점, 60점 이 정도. 근데 다른 과목 대비해서 점수는 낮다 할지라도 너무 출제 범주가 넓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과목 다 같이 묶어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라도 외워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출문제 가지고 소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기출문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한 문제 두어 번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시험장 가시면은 똑같은 문제 약간만 변형을 해도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수험장에 가기 위해서 최소한 6, 7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럴 테고 어차피 수업 진행 자체가 과거에 다뤄져 왔던 부분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개인에 관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제 외우는 건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못 외워요.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미련짓거리예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과목을 해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섯 과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법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멍청한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왜? 11월부터 시작해서 다 그 다음에 8월, 9월까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하는데 이게 닭들인가, 다 청와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걸 왜 못 외우고 이게 그 점수가 안 나오나라고 좀 답답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제가 여섯 개의 과목을 한 2년, 지금 3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과목과목은 다 알아. 근데 돌아서면은
민법 딱 정리하고 나서 이제 공법을 딱 보게 되면은 그 강의 들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양 때문에 치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적당히 되시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 소리인고 하니 양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아예 시도 자체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럼 이제 굳이 방법이 있다면 쉽게 또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 영역들을 그냥 계속 보시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법 같은 경우 워낙 법조문들이 길고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해석하다 세월 다 보내는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적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 수 틀리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안 외웠으면 이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되고 이거 외웠는데 이 새끼들이 시험에 안 내면 어떡하지 짜증나니까 안 외울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치고 가는 생각을 하셔야 돼. 비우셔야 돼. 절에 가면 스님들이 비우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험장 가시면은 물 반 고기 반이에요. 뭐가 어서 본 지문 반, 그 다음에 전혀 처음 본 지문 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실제 찍어갈 때는 처음 본 지문은 다 버리고 많이 봤던 지문 위주로 찍어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특히 공법에 있어서는 푸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까워요. 제가 해보니까 느낀 느낌이 공법이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과거에는 몰랐어요. 한국말 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요는 몇 개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구구단처럼 나올 수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외웠다고 얘기하고요. 그 정도가 돼야지 시험 현장 가서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암기했는가 이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못하고요. 그러면 몇 개라도 기본적인 뼈대 잡아서 결국은 준비한 다음에 고르고 나서 시험장 가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절대 이걸 마스터해서 간다라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 현실 인식하시면은 몸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또 이제 이상한 문제들을 봐도 뭐 그냥 이건 틀리라고 냈나 보다라고 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들, 무난한 문제들을 또 잘 찍어내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제 두뇌 용량의 한계를 꼭 인정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대신 몇 개가 됐든 간에 거의 뭐죠?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구구단처럼 돌아서 뭐 거의 2356, 248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실제 시험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절대로 요거 보면서 이해하고 이런 식의 정도의 실력 갖고는 현실적으로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왜 떨어졌냐고 그러면은 점수가 되게 공부가 부족해서 괜찮아요. 저 집에서 찬바람 나오는데 여기 나오니까 따뜻한 바람 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PC도 못 켜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누진제가 있어갖고 일정 피크가 딱 넘어서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보니까 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난달하고 이번 달을 딱 비교를 한 표를 가지고 딱 책상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쓰지 말라. 집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자주 나와야겠다. 근데 이제 지금 노량진에 있는 학원 와보니까 이 전기 공짜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와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야? 말 시키지 마요. 지금 따뜻하고 참 좋은데. 하여튼 간에 재수하시는 분들 물어봐요. 왜 떨어졌냐고 해서 깐죽거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난 붙었거든. 난 붙었으니까. 저는 한 십몇 년 됐어요. 십몇 년 전에. 그때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쭉 나눠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5위 시험. 그 전 시험. 15위 시험은 아니고 그 전 시험까지는 한글 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쭉을 남발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땄어요. 그래서, 그 있습니다. 이 중개사 시장에서 그 선생들 쭉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의. 없으신 분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99%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겁나서 못 따요. 아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보십시다. 민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법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빡시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결혼 선생님도 사기 공부 열심히 하실 테고 나머지 다 똑같아. 죽기 살기로 공부를. 그럼 그분이 나머지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다섯 배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도 마스터하고 뭣도 마스터하고 하려면은 아, 한 20년 걸리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강의도 해야 되고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따는 거예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진작에 생각하니까. 실력을 생각하니까. 실력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어차피 시험에서는 답을 얼마나 잘 찍었냐 또는 잘 못 찍었냐 요 싸움이에요. 실력 있으면 잘 찍을 거다. 아니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 갈 때 하는 얘기고 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뭐 진지하게 무슨 실력 갖고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붙은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개나 소나 그거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공부량이 있다라고 친다면 붙거나 떨어지거나 거의 그 뭐 개나 소나 전에 이제 붙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주변에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붙었냐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붙었는지. 시험장에 뭘 마킹하고 온지도 몰라요. 정신없어. 발표할 때 자기가 됐다고 하니까 된 줄 아는 거지. 자꾸 물어봐 공부하는 방법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다니셨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붙으신 분이든 결과가 안 좋은 분이든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실력이 안 되고 어디서 약하고 잘 몰라. 그날 몇 개 찍은 게 실수로 잘못 밀렸어 가지고 또 붙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공법 그러면 3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30점은 아무리 문제를 꼬아도 100% 맞힌다라고 구구단처럼 쭉쭉 경우의 수를 막 따져가면서 40점 맞아요? 50점 맞아야 되나요? 아니 30점 맞았다 치십시다. 100점 중에 30점 눈 감고도 그러면 설마 몇 개 찍은 것 중에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보통 뭐 4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50점이나 60점을 목표로 해요. 양을 늘려요. 양을 이빨이 늘려. 그럼 대가리 들어오냐고 그게. 머리 안 들어와. 분수를 알아야 되죠. 민법도 뭐 70점이 목표다. 70점을 만약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50점은 줄줄 늘게 해야 돼. 저당권은 뭐 쭉쭉쭉. 이게 거의 학원 강사급으로 쭉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문제를 꼬든 간에. 정형화된 영역들. 이런 영역들은. 그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50점을 맞아라 그러면 70점을 목표로 해. 80점을 맞아라 그러면 90점을 목표로 해. 아니 그게 이제 목표한다고 해결이 되냐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다 100점 목표로 하지. 자기 머리의 한계를 항상 인정하셔야 돼. 그건 그 뭐죠? 특히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안 좋은 분들 자기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니야 답을 못 찍어서 그런 거야. 답을 못 찍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냥 얼렁뚱땅 뭉개 가지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 붙은 더 실력 없는 사람도 붙었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얼마나 답을 잘 찍어내는가 요게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조선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찍을 때 그런 거 주로 연구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번을 꼭 보셔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그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거의 답이 99%가 답이에요. 왜? 그냥 그래. 출제들 귀찮으니까 옳은 걸 그냥 다 까는 거예요. 물론 중개사법은 약간 틀려져요. 중개사법은 워낙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하기 때문에 시험법이 좁으니까 그런 데가 딱딱 안 맞는데 공법 같은 경우는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하면 5번을 꼭 보셔야 돼. 박스형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문제는 학원 강사도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법조문 시행 규칙에는 끌고 들어오는 거야. 네 개를 아무거나. 그건 때려 죽여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찍어야 돼. 그런데 이제 생활 자체가 맨날 의심에 차 있어. 뭔가 얘들이 음모를 꾸몄을 것이다. 뭔가 하나 바꿔치기 했을 거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맑은 사람들, 귀찮은 사람, 출제인 입장에서 생각해. 뭐하러 굳이 염장을 질러. 이래도 한 문제, 저래도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 수험생 입장에서 앉아있게 되면은 출제인들을 자꾸 의식을 해요. 출제인 알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그 사람이 오래 출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출제가 대박이에요. 지금 모르긴 한 6년 전에 한 400인가 500 받았어요. 3일 동안 일하면서 알바 대박이지 대박. 그 사람들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출제 오류 시비가 제일 첫 번째. 출제 오류 시비 붙게 되면 잘려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밀려나요. 아, 시끄러우니까 괴롭혔으니까 관계자가 잘려버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게 지랄이거든. 그러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대먹고, 쉬우면 쉽다고 또 지랄들이고. 그럼 이제 출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난한 거, 별일 없는, 누가 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문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적당히 짜깁기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A 나오면 A 다시 내고. 아,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손도 못 댈 문제, 서너 문제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문제, 한 대 문제. 이런 식으로 깔아줘요. 제일 이제 수험생 입장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유치원생들 풀 수 있는 문제들. 올해 공법에 그거 나왔잖아요. 다음 주 자동차 정류장이 분류로 틀린 건. 이런 예매가 그걸 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잡 싫은 걸. 근데 무슨 지문을 보게 되면 터미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5번인가? 교통광장 나와. 유치 극치야. 밖에서 보면은. 아, 얘는 광장이고 나머지는 터미널이니까 당연히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자체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 얼마나 잘 읽느냐 이런 식의 문제. 근데 수염을 보러 가게 되면 그게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뭔가 얘들이 음모를 꾸몄을 것 같아. 왠지 장난을 쳤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대충 내도 어차피 수험생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 입장하고 그 다음에 출제인 입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방법은 양을 줄여야 된다. 조금만 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 그것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머리 쥐어뜯고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막 스트레스 쌓이는데 머리 나쁜 건 맞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럴 때 온천 이런 데 갑니다. 학원도 인터넷 강의 안 듣습니다. 온천 가서 들어 누워있고 살 피통피통해놓고 하여튼 뭐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그냥 뜨뜻한 물에 몸 담그다 죽는 게 낫지 굳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욕먹고 돈 내고 욕먹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요는 그냥 스스로 뭐죠? 한계 인정하시고 대신 이제 그게 몇 순환 정도가 되게 되면은 또 뭐 또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뭐 또 앞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합격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자 바로 갈게요. 이제 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처 외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그 309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법의 제일 뒤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요거 뭐 익숙해 지셔야 되고요. 그 309페이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소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토개혁법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빠지게 되면서 요 기본적인 요 틀 가지고 법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주제가 우리 수업 진행할 때 뭐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자체를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그림 뭐 그 별표 좀 하지 마요. 그 별표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책에다 미리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숙달이 돼야 되고요. 뭐 얼마 하더라도 요 한 5번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309페이지 자 국토유형계획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지금 뭐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자 화살표 가서 보니까 결국은 뭐 하자는 거다. 건축물과 관련해서 자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 이게 이제 관리 계획이다. 뭐 이 얘기가 모든 얘기 시작이자 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논의 시작부터 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 이 토지 소유자 믿지 못해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그 밑에 이제 개발행위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지어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 동네가 아사리판이 되고요.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자 동네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먼저
먼저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땅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보시오 라고 했을 때 100평짜리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규제 없게 되면 100평 가득 채워서 건물 짓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100평 땅 갖고 있으면 땅 아까우니까 가득 채워서 건물 짓게 될 것이고 해서 모두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되면요. 불났을 때 동네가 아사리판이 되죠. 불났으면 혼자 타 죽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다 타 죽어요. 국가에서는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 불타 죽게 되면은 세금 낼 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 혼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건폐율 규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100평이 돼 있을 때 건폐율이 20%다라고 예시를 하게 되면은 100평 중에 22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옆에 토지도 건폐율이 20%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100평 중에 20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했을 때 옆으로 화재 번지지 않고 혼자 후련히 다 죽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 건폐율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거 없다니까요. 그 볼펜 좀 나와요. 맨날 그런 공부하는 그 자세 보기 안 좋아요.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건폐율이 뭐냐. 100평 중에 20평만 지어서 혼자 타 죽어라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던져주는 얘기라고요. 그냥 몇 번 들으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메모 좀 하려고 하지만 뭐 복습은 뭔 복습이야. 학원 나오는 것만도 장한 일이야. 나중에는 이제 숨 쉬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래서 다시 건폐율이 그런 개념이고 자 그래서 건폐율 규제를 하게 되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혼자 타 죽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살아남아서 세금 다 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데 옆으로 펼치는 것만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잔머리를 올리죠.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연면적을 규제하지 않게 되면 역시 끝없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일조라든가 햇볕이라든가 또 채광, 통풍 이런 것들에 옆에서 피해줘요. 그래서 건물 무너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옆에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혼자 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을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면 어떤 토지의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200%다. 대지 100평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펼치는 건 20평까지 뽑을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아까 연면적, 자 용적률이 2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2배, 200평까지 뽑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뭐 해석하면은 10층, 10층까지 뽑을 수가 있다. 20평에서 자 10층까지 뽑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평을 하게 되면 이론상 뭐 20층까지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경우 수가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 그 정도만 규제가 돼도 이제 불나도 혼자 타 죽고 옆에서 피해를 좀 덜 주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 소위 이제 용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건물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쓰고요. 어떤 사람 건물 지어서 그 옆에서 상가로 쓰고 어떤 사람 공장으로 써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 뭐 각각의 개인들은 애초에 만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전체로 봤을 때 개판돼 버립니다. 자 주택가라고 생각하고 잠좀 자려고 하는데 밤에 뭐 유흥가에서 소리 들리게 되면 짜증나죠. 아, 저길 내가 다 가서 같이 놀아야 되나? 계속 잠을 자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지. 또, 거꾸로, 상가 입장에서 술 팔아야 되는데, 그 아줌마가 말입니다. 옆집, 주택에 있는 아줌마가 밤 12시인데 애 업고 나와서, 그것도 서성입니다. 아저씨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술집 얻은 아저씨들 가슴이 섬뜩해서 그 술집 못 오죠. 저 아줌마가 그 아줌마인가 싶어가지고 해서 아 이게 바로 용도라고 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뒤에 이제 장례식장 이런 것도 공부를 하는데 나 주택이야. 근데 옆 건물이 장례식장이야. 아침 밤낮으로 고부라고 지랄이야. 아 미치는 거죠. 또 장례식장 옆에서도 아 시체 운구하고 이런 짓거리 해야 되는데 애들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방 메고 바로 앞에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불편하지. 그래서 바로 이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등 이 세 가지 가지고 이런저런 규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모든 베이스에 모든 기초고 나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높이 재는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건필과 용적률 자 옆으로 펼치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교재하다 보면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이게 중심축이고 그 외에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게 그래서 자 이 도시군 관리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한테 야 여기까지만 건물 지어라고 하는 개념 이 용도로만 지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뭘 확인해 봐야 돼? 자기 토지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적합했을 때 소위 뭐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주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의 기본 틀을 보셨고요. 한편 여러분 자료 보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응해서 자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의 범주가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건축물의 건축 나와 있죠. 공작물의 설치 나와 있고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렇게 6개 행위를 가리켜서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뭐 이건 논리 구조인데 그 6개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가장 중심축은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관리계획은 뭘 하자는 거다? 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을 교제하기 위한 계획이었었고 그 중심축은 개발행위 범주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리 따서 외우지 마요. 쓰알땀질거리니까 그런 거 외우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개발행위 가장 중심 건축물의 건축. 자, 해서 만약에 건축물의 건축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몇 가지 행위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버릴 거예요. 그 이제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는데요. 이 공작물의 설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건축물의 정의를 보게 되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정의한다거든요. 그래서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걸 건축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개념 설명하는 거야. 해서 자 보십시다. 자, 건물이 건축물에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30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가 안 받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건축만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면 처벌을 못 해요. 왜? 그분은 건물을 지금 30층까지 이미 뽑아냈는데 와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자, 지붕 찾아봐라 이거지. 아직 지붕 안 만들어야 되고 나는 끝없이 올리고 있다. 지붕을 만들어야지 날 처벌하죠. 건축물의 건축이 되는 거지. 아직은 공작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설마 그런 양아치가 있겠어? 있지. 당연히 있지. 한 50층 지면 지어들을 어떻게 철거할까요? 철거 못해요. 아니, 들어눕는 애들 있다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미치지 못하는 이 공작물의 설치도 소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건축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공작물. 자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나중에 이제 법에서 정의할 때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뭐 공유수면의 매립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데 뭐 복잡치는 얘기고 핵심은 이제 땅 모양 바꾸는 거, 땅 들어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은 뭐냐 했을 때 이것도 중심축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과 묶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땅 들어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의 토지 형질 변경과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흙모래 자갈 등을 캐내는 행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거 왜 땅을 뭡니까 흙모래 자갈을 캐내겠습니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예비 과정 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축은 건축물의 건축이고 나머지는 자 이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토지 분할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 덩어리가 한 개이면 건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자, 만 평짜리 토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건물, 주된 건물 몇 개? 한 개만 지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제 건물 굳이 두 개를 지고 싶어, 주된 건물. 그러면 5,000평, 5,000평 땅 쪼개게 되면 다 바로 건물 두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도 뭘 하자는 거다.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잡단 개념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까지 이렇게 여섯 개를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나는 시험 용도 접근할 때는 이제 허가상이냐 허용상이냐 또는 신고상이냐 비교하는 것들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항상 중심축, 개발 행위의 중심축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축이 딱 잡혀 있으면 공작물의 설치라든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만 좀 특이한 개념인데요.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은 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고, 공작물의 설치도 나머지 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흙물의 자갈도 공무원이 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은 공무원이 쪼개는 거예요. 지적도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이 땅 쪼개는 거 누가 한다고요? 개인이 쪼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게 나중에 준공 검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는 기본적으로 준공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일정 기간 쌓아놓고 다 치워버린다거나 또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 개발 행위 중에서 토지 분할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즉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막 대가리 따고 딜딜딜 외우는데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 외우시면 안 돼요. 전에 보면 이제 그 저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보도,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명절 때마다 머리 좋다는 애들, 똘똘한 꼬마 애들 끌고 나와서 뭐 전화번호 외우라고 그러고, 아, 미친 새끼들이죠. 그 전화번호는 그냥 메모를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외워요, 뭐하러. 아, 형편이 어려워서 핸드폰이 없었나? 그럼 수첩에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시면 안 돼. 아, 쟤는 형편이 어려워서 폰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저걸 처음 외우나 보다. 나는 폰이 있으니까 난 저장을 하리. 아,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예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굳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연락하겠지. 제가 그래요.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이름도 저장 안 했나. 이쪽에 지금 담당 이사님이 있는데, 아, 누가 자꾸 전화질라고 지랄이야. 안 받아. 나 잘 모르는 번호거든. 굳이 안 받아. 나는 문자를 보내서 전화 좀 받으라. 넌 또 누군데? 아쉬우면 다 전화하게 돼 있어요, 아쉬우면. 개강을 하는데,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뭐, 나 없으면 수업 진행 못 하는데, 뭐, 열받아보거나 이거지. 간죽간죽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뵀는데, 매우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생 중에 대우받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다른 선생님들 전화하거든. 내일 수업 몇 시에 하고, 이런 거. 뭐 때 되면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뭔 얘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거 잡으셔야 된다고.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메모하지 마시라고요. 아까우니까, 볼펜 아까우니까. 나중에 책 팔아먹을 거야. 이런 것만 다 뽑아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우게 만든다니까요. 하루에 다섯 번씩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금방 외워.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잊어먹거든요. 또 얘기할 거야. 그럼 나중에 저 새끼 그만 좀 하지. 지겹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여튼 개발행위 중에 준공검사를 요구하자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시험에 논의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토지분할, 공무원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하고자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너무 쉽죠. 해서
제일 이제 짜증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의 내용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의 관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거기 보면 관리 계획이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구 있죠, 용도 구역이 있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지구 단위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이걸 처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십 번을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일곱 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 자, 귤이 있고요. 포도 있고요. 사과 있고요.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바로, 과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 지역을 굳이 일곱 글자로 표현을 해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뭔지 찾아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용도 지역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아, 뭔지 몰라.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용도 지구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절대 한 번에 못 외워요. 이 전체 용도 지역 지구 한 3일 강의를 해야 된다고, 전체를 다 묶어서. 근데 항상 각 영역을 공부하실 때마다 하나하나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 용도 구역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 차트를 보니까 용도 지역이, 지구가 구역이 도시 군 관리 계획, 또 하나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도 뭐가 된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다른 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소위 관리계획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국토계획법에서 문제를 삼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 단위계획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도시 군 관리계획. 그럼 이제 바로 해석 나와야 돼요. 앞에서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뭘 하자는 거다?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용도 지역이, 용도 지구가, 구역이 기반시설이,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분석 들어가는 거야. 용도 지역 뭔지 몰라? 용도 지역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하려고 만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 수단, 계획이 바로 뭐가 된다?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도 지역만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그 뭔 소린 거 아니? 용도 지역만 바로 필수입니다. 나머지 관리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토지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항상 존재하는 개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그 토지는 뭐는 깔려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지금 다시 성형이야. 성형으로 이제 세상이 아주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 지금 이제 관리 계획을 성형 수술로 비유하면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전신 성형, 페이스 오프,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거. 엄마도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 요게 전신 성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코만 세우고 이마만 좀 넓히고 막 등등등 조금씩 바꾸는 것도 성형의 일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완전히 어떤 틀을 바꿔주는 것을 용도 지역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예들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 용도 건폐율만을, 그중에 용도 제한만을, 그중에 혹은 높이 제한만을, 또는 건폐율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는 개념이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자,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개념이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무조건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한편 용도 지역 밑에 있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용도 지역을
전신 성향이 비유를 했는데 용도적이 나중에 21가지 종류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21개를 중에 다른 한 개로 바꾸게 되면은 이 건필 용적률, 용도전이 세트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랬을 때 세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건필율만, 그 중에 용도제한만, 그 중에 용적률 혹은 높이제한만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그 위에 더 씌워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개별적으로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커버하는 개념인데 전체로서의 용도지구는 결국은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뭐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용도구역, 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 지구죠. 사실 구역까지도 영국, 미국 제도를 가져온 것인데 용도구역 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얘는 좀 따로 놀아요. 따로 논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도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 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얘는 따로 논다는 게 자 다른 용도 지역이나 뭐 용도 지구나 기반시설 지구 단계하고 주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 외곽 지역 개발 못하게 막는 것이 용도 구역이 돼서 하여튼 용도 구역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상당히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큰 틀의 그림을 잡아야 돼.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도 전국적으로 뭐가 된다?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소유자한테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녹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겠다라고 어떤 토지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한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재력 규제가 세죠.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예정제다 건물 짓게 되면 보상 엄청나지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도 지구 단위 이런 거와는 다르게 아예 사실상 건물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토지가 나중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기반시설예정부지를 가리켜서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용도구역은 좀 따로 논다고 그랬었고 일단 중심축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약간 서포트,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개념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인데 얘도 종국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좀 짜증나는 게 자 전체 뉘앙스를 보셔야 돼. 자 겁나게 빠른 용도 지역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릅니다. 자 겁나게 빠른 용도 지구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고요. 겁나게 빠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 이제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기반 시설 이 개념은 미국 법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독일식 체계인데 뭐 독일이 됐든 미국이 됐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 법에 이제 두 개를 짬뽕을 하면서 자 우리가 용도적 지정하려면 원래대로 가려면 한 10년씩 걸려요. 자 근데 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 빨리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뭘로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 지정을 해도 몇 년씩 걸립니다. 변경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게 정상이 절차상. 그런데 아 좀 빨리 급히 하고 싶어. 그럼 뭘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계. 도로 학교 공원 설치하는데 좀 빨리 좀 노선을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때 뭘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와 기반 시설이 각각 원칙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시간상 절차상 대규모 절차를 다 축소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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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관리 계획은 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군구의 홈페이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관리가 결정되고 고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그 고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도와 기반 시설에 관한 개념이 또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구 단위가 몇 가지 딱딱 끊어서 외워갈 거고 전체 그림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 시설 요 세 가지가 중심축. 용도 구역은 어차피 다른 관리객과 매칭이 안 돼. 따로 떨어진 전체 그림에서는 관리객으로 보고 있지만은 어차피 좀 따로 떨어져서 영역이 떨어져 있고 또 뭐 단순하게 암기해도 그런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쨌든 용도적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시군은 별거 아니고 시에서는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군단위에서는 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바로 관리 계획이 되게 될 것이고 이 관리 계획 세팅이 되어 있게 되면 수립이 되어 있게 되고 결정 고시가 되어 있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자 일단은 자 공무원 만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된다 관리 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건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주셔야겠고요. 자 한편 관리 계획의 기준점 기준점이 되는 계획을 가르쳐서 거기 자료에 보면 도시 구운 기본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군 빼버려요. 그래서 필요 없는 소리니까 해서 관리 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뭐로 수립해요? 네, 나중에 관리 계획 만들 때 자, 방향 정도는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 여기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계획을 가르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 중심축은 뭐라고? 관리계획이에요. 법조문 자체도 뭐 80% 70%가 다 관리계획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관리계획을 만들 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건폐율 몇 프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용어 약속을 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 구운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뭔가요? 그냥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겁나 빨리 발음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도시 구운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 계획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굳이 해석하면 하나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계획을 기본 계획이라 부르고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관리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뭐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그다지 뭐 썩 중요치는 않고요. 핵심은 관리 계획의 범주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계 이 하나 하나를 또 다른 표현으로 관리 계획으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자,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자, 전체 책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과 비교를 하셔야 돼. 지금 도시군 계획, 기본 계획, 관리 계획 구분했었는데, 뭐, 둘 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 혹은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봤단 말이죠. 그럼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묶어서 혹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광역도시계 한 건이가 두 건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광역도시계 한 건이가 두 건밖에 없다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없다고. 근데 다만 전체 체계에 관한 부분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자, 그 순서를 보니까 제일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기본계획에 적합해라. 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광역도시계획에도 적합해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에도 적합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라. 또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편 광역도시계획은요,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한편 기본계획이나 나중에 수립하게 될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뭐 말이에요. 뭐 구질구질하게 써놨는데 핵심 순서만 감지하시면 제일 있는 게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그 이제 그 체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지문 구성을 툭툭 던져줘요. 물론 이제 24회 때는 답을 뽑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서도 이건 이제 무조건 지문에 기어 나오는 거니까 기본 틀에 관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자료 보니까 도시군 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지금 몇 페이지? 309페이지 보고 있어요. 계속. 자,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두 개가 잘 안 맞지 않는다, 충돌한다라고 해야 되면 바로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수립하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이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충돌할 때는요 역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서 그 제일 뒤에 이제 그 지문 가지고 과거에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더 위에 있는 계획이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계획, 즉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관리계획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국가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충돌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우선 적용하는 뭐 법정 쭉 이제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그 뭐 전체 그림만 아시면 되죠. 제일 위에 국가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요 순서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계속 아니 뭐 공부도 그렇고 내용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내용 뭐 저희 설명드리는 것들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냥 문제는 이게 자주 보셔야 됩니다. 복습할 때도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 30분, 40분 뒤져요. 공부하다 죽습니다. 요는 딱 3분 정도에 복습하셔요. 이 그림 가지고 3분 정도. 뭐 좋은 머리들 활용을 해야 되죠. 3분 두 번 복습하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자, 또 돌아서요. 그럼 내일 하루 있다가 3분만 투자하시라고. 오케이. 짧게 끊어서 가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핵심이지. 이걸 갖고 뭐 진지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잊지 마. 이제 이게 읽는 게 골로 가는 거야. 이게 뭐 고시 공부하듯이 더 진지하게. 제 주변에도 보고 옛날에 보면은 고시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진지한 애들이 있어요. 왜 판사가 되려고 하는,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새끼들은 다 떨어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쁜 여자 만들, 뭐 이렇게 좀 양아치 틱한 애들 잘부터 뭐냐면은 이렇게 안 그래도 빡신 인생인데 너무 무겁게 진지하게 좀 살지 마요. 아우 막. 짜증나.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리 그냥 나라의 운명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진지하게. 최소한 수험은요 술술술 가시는 거야. 그래서 대신 자주 보시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자 들으시면 다 안 되니까. 근데 오래 좀 지나면은 남는 게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짧게 반복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 돼서 지금 309페이지에 그림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저런 얘기 모든 핵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폴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제한을 다루는 것이고 관리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관리계획 용도 지구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관리계획, 용도구역을,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묶어서 각각을 부를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를 수 있다? 바로 관리계획으로 부를 수가 있다. 요 얘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이 지금 이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빠지니까 이 그림, 요 두 개 축 갖고 결국은 전체 그림이 잡히게 되는 건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용도 지역은 뭐 이제 항상 깔려있는 거니까 가장 베이스예요.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용도 지구를 논할 때도 일단 용도 지역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용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으니까 용도 구역을 논할 때도 최소한 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을 전제로 얘기해요. 자,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할 때도 항상 뭐랑 비교한다고 용도 지역. 근데 이제 법조문 구조상 용도 지역 지구를 묶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용례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붙어 있다. 그리고 용도 지구는 항상 법조문 구조상 습관적으로 따라올 뿐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뭐 전반적인 그림 좀 설명드렸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지금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